아, 앉을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네. 벤치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 분위기 있고. 네, 한번 앉아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 여기만 앉아도 왜 이렇게 좋냐? 그러니까, 너무 편하네. 가구가 아주 인테리어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어떤 가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집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는 약간 되게 어린 아이들을 위한 가구들 네. 보고 왔는데, 네. 이제는 우리를 위한. 네, 좀 성인들을 네. 위한. 성인들을 위한 가구가 네. 다 왔네요, 이제. 요새는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컨셉이 식탁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크게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아~ 테이블도 쓰고 식탁도 네. 쓰고 다용도로 쓴다 이걸요. 아~ 은근히 이런 넓은 거 있으면 진짜 다용도로 쓸 때 많아. 네, 다용도로 많이 써요. 여기. 작업할 수도 있지, 그렇죠, 유튜브도 찍을 수 있지. 오, 맞아, 맞아. 그지? 요 정도 거리는 있어야지 셀핀 찍을 수 있거든. 맞아, 맞아. 왜 이런 생각 안 하시는데? 아니 너무 여기 천국이다 야. 그죠? 너무 화끈하죠? 이거 매트가 아까 그 비싼 건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푹신해? 침대 아니야 이거? 뒤에가 네. 이게. 네. 맞아 맞아. 네. 아, 너무 안정적이다. 일반 조금 저렴한 벤치는 뒤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 뒤에 벤치가 이렇게 세단으로 아~ 허리를 딱 잡아줬어요. 그 요거 하나 있는 게 진짜 차이가 크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못 일어나는 것도 이게 있어서 못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네, 편해서 너무 편해서. 와 아우 좋아. 뭐 이런 목재 같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애쉬목이라고 해서 물풀의 나무라 그러죠 그게. 아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 다른 데도 또 있나요? 네, 또 이제 전체 한번 보시고. 그렇지 또 봐야지 쭉. 네, 안내를 해드릴게. 이렇게.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어. 와. 장롱 있나 이게. 아 여기 이렇게 하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있는 게. 이거는 세트로 갖고 오고 싶다 그냥. 아, 진짜로. 야 안마 의자도. 아 이것도 흔들리네. 이것도 판매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안마 의자도. 야. 저 장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네. 장도 한번 이렇게 안에서 한번 열어보시고. 네. 와. 자동으로 문이 쫙 닫힌다 그요. 아, 아 자동으로. 그치 네. 요즘에 그 스무스하게. 네 스무스하게. 칼라도 이거는 이제 무광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그게. 너무 그쵸. 바짝거리지가 않고. 그치 요즘에 무광이 대세더라. 네. 그러게. 그리고도 이렇게 수납 기능이 아주 좋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 재료라고 해서 전부 네. 이게 친환경 소재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그래요. 눈 따갑고 맵고 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들어왔을 때 네.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미리 빼놓으신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미리 새집 주문 같은 거. 소재를 그렇게 지금은 좋은 거를 써요. 아~ 네, 좋은 거를 써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인테리어나 뭐 재질이나 색감이나 뭐 이런 게 또 유행을 또 타긴 타나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유행을 칼라가 네. 유행을 탄다. 칼라가. 지금은 이제 가죽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민트 계열로 많이 돌아섰고 장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무광으로. 무광. 유광이 아니고 이렇게 무광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은 쓰는 편이죠. 나 이 방 하나를 그냥 통째로 네. 나도 갖고 가고 싶다 그냥. 하나 갖고 가세요. 침대도 한번 누워보셔봐 이게. 이거를 살짝 느낌이 아주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야, 오. 네. 아, 완벽. 그러네. 좋네. 와 그냥 여기에만 누워도 되겠다. 네. 그리고 이런 데도 이게 모서리도 이렇게 아주 잘 굴려서 잘 돼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침대 디자인이랑 저 책상 디자인이랑 지금 약간 한 세트다. 한 세트야 아직. 맞습니다. 화장대랑 다 이렇게 다 세트죠. 색감도 지금 맞춤해놔가지고. 나중에 집 사면 안방 이렇게 꾸며야겠다. 그러게. 꼭 이렇게 꾸미고 사세요. 하여튼. 네. 그때 여기 와서 살게요. 네. 잘 봤습니다. 아, 설명 정말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이 또 비가 오네. 그니까. 아, 참으로 알찬 하루였어. 아 진짜 너무 우리 오늘 운동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진짜 생각보다 좀 많이 돌아다녔다. 아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 이 단지만 돌아다녀도 되게 운동이 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눈도 즐겁고 아주 운동도 되고 좋네. 약간 뭐 가구부터 패브릭까지 뭐 되게 나는 공부한 느낌이야. 밤에 뭔가 가구를 장만할 일 있으면 하기 한 번쯤 들릴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마지막 마주침 가볼까? 갑시다. 가자.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제. 아 배고파.